더민정 의원 같은 경우 추미애 전 장관의 지역구를 물려준 건 아니지만 그 지역구의 그 후임자잖아요. 그렇습니다. 후임입니다. 보통 보면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5선을 하셨고 예. 뭐 법무장관도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어요. 근데 후배 정치인이잖아요. 예. 줬다 뺏는 거 이거는 좀 왕세가 아, 빠지지 않아요? 도리가 아니다, 이거는. 아, 물론 정치적인 도의가 아닌 것이죠. 24년과 3년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민정 의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비판은 자제하고 어떻게든 존중하면서 이쪽 지역으로는 나오시지 마셔라. 이런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아, 서 부대변인께서는 지금 이제 그러면 갑으로 갈수 예, 있다라고 얘기를 광진 갑이 하는데요. 아니겠는가? 네. 사실 공천을 앞두고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아, 도리고 뭐고 선후배 그런 없는 거거 아니냐, 지금.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근데 괴로우신 분이 있는 거 아니냐? 물음표가 지금 찍혀 있죠, 지금요? 자, 그럼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두 분, 최근 목소리가 있습니다. 잇따라 들어보겠습니다. 잘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답답하겠습니까? 아, 예.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인간 안보의 파괴를 저질렀죠. 그런데 야당이 너무 얌전한 거죠. 밀리고 밀리다가 마지막에는 법사위 양도하는 것을 보고 아, 국민을 위해서 싸우려는 의지가 없구나. 우리 민주 시민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각오의 말씀만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워지니까 다들 제 지역구로만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한 관심도와 자부심도 되게 높은 지역 주민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판단들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저로서는 누가 오시든 자신 있다. 저는 오히려 그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에서 갈고 닦은 노하우들을 전수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뭐 어떤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워낙 어려운 지역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하면 뭐 저로서는 뭐 막을 도리는 없죠. 저 서영주 부대변인. 사실 고민정 의원이 서울 광진을이 지역구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추미애 전 장관이 그 지역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려받은 셈이 됐는데 네. 지금 최근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정치에 다시 복귀, 재기할 것 같은 얘기를 자꾸 꺼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 과거에 본인의 지역구로 다시 돌아가서 출마하는가?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고민정 의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괴롭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고민정 의원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걱정 안 하셔도 예, 된다. 예. 근데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좀 여러 가지 회자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나쁘진 않은데요. 예. 추미애 전 장관이 최근에 행보를 보면 아, 총선에 출마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들려요. 그렇죠. 그래요. 이제 여러 예. 얘기가 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나를 세우고 이낙연 예. 전 총리에 대해서도 나를 세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광진의 지역구를 보면 광진 각각 을이 있습니다. 예. 고민정 의원이 을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라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광진 감은 지금 현재 의원이 전해숙 의원입니다. 여기는 또 이낙연 전 대표의 또 라인이라고 할 수 아, 있어요. 가까우신 분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 추미애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광진에서 이사를 안 하고 광진에 살고 계십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총선을 나가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 명백하고 예. 그다음에 거주지는 그대로 있고요. 여러 가지 하마평이 오르고 있을 때 그 지역에서 지금 나오는 말은 광진 을은 아니고 광진 갑일 공산이 크다. 광진 갑으로 간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제가 지금 떠오르는데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를 약간 비판하고 원망하는 듯한 얘기를 꺼냈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이.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꼭 없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없다고는 볼 수 없지 보면은 지금 현재 그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 추미애 전 장관의 지역구를 물려준 건 아니지만 그 지역구의 그 후임자잖아요. 그렇습니다. 후임입니다. 보통 보면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5선을 하셨고 예. 뭐 법무장관도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어요. 근데 후배 정치인이잖아요. 예. 줬다 뺏는 거 이거는 좀 왕세가 빠지지 아, 않아요? 도리가 아니다 이거는. 아, 물론 정치적인 도의가 아닌 것이죠. 뭐 물론 이게 뭐 주고 예.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취재를 해본 결과 예. 추미애 전 대표의 조직들은 광진 갑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께서는 뭐 굳이 걱정을 안 추미애 하셔도 된다. 전 장관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민당 내에 좀 깊숙한 어떤 사정과 흘러다니 광진 갑까지 갔어요. 지금요 가능성이 뭐 모르긴 합니다만 거기가 더 무게감이 있는 거 아니냐 무게 이렇게 말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민현주 전 의원님, 뭐 남의 당 사정이긴 하지만 아까 영상에서 네. 고민정 의원이
뭐 누가 오든 자신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진짜 자신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약간 호세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걱정을 하는 거겠죠. 아, 걱정을 하는 걸 저렇게 표현한다? 네, 걱정을 예. 하는데 걱정하지 않고 자신감을 내비치기 위해서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을 비판할 수는 없고요. 와. 그래서 그러니까 속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말을 아끼면서 네, 한 표현이 적어다. 네, 소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5선 의원이에요. 근데 예. 중간에 17대 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그 당시 사태 때 한번 예. 낙선을 했기 때문에 24년 동안 광진을입니다. 24년. 네, 그러면 이제 고민정 의원 지금 첫 번째 하고 있고. 아. 그러면 아무리 고민정 의원 지금 현역이라도 24년 동안 그 지역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그 시간의 무게가 있다. 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과의 연대, 당원들과의 예. 연대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추미애 전 장관이 경선을 하자. 라고 나왔을 때 사실 고민정 의원 알 수 없거든요. 예, 24년과 3년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민정 의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비판은 자제하고 어떻게든 존중하면서 이쪽 지역으로는 나오시지 마셔라. 이런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아, 서 부대변인께서는 지금 이제 그러면 갑으로 갈 수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요. 광진 갑이 아니겠는가? 네. 사실 공천을 앞두고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아, 도리고 뭐고 없는 거 아니냐 지금. 네, 그런데 아... 을에 있었기 때문에 갑이 옆지역구라 갑에 가도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안일한 생각 같아요. 제가 아...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다른 도로 옮긴다거나 그게 더 편하지 을에서 갑이나 갑에서 을로 가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호응받기가 쉽지 않아서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했던 출마를 한다면 24년 동안 살았던 그곳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민현주 전 의원께서는 외부자의 시각으로 좀 보셨고요. 서영주 부대님께서는 내부자의 시각으로 좀 이렇게 깊게 되돌아보셨는데 자 이번에는요 장윤선 기자께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추미애 전 장관이 사실 논란이 시작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본인의 사퇴 얘기를 꺼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어떤 비부하처럼 폭로를 한 셈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고민정 의원이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모였으니까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거 여차해서 뭔가 상황이 복잡해지면 이거 할 말을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고민정 의원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민주당 전체 취재를 해보면 전반적인 기류는 추미애 전 장관의 최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컨셉의 과거 폭로는 자신들의 정당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정치 행위는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 장관 시켜준 대통령을 저격한다. 설령 아무리 섭섭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의 민주당에서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뭐 고민정은 사실은 이랬거든요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다만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의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뭐 광진갑으로 정말 출마를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치 전반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정부의 지금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를 다시 시작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을 추스리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민주개혁의 진영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차원에서 어떤 큰 정치 담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주장한 것 가운데 인간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인데요. 어떤 정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거냐. 특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서 검찰개혁 이슈 있지 않았습니까? 이 미완의 과제를 어떻게 완성시킬 것이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어디 동네 출마하고 이것보다는 큰 담론 차원에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세 분 들어오는데 다 달라요 지금요. 그러니까 광진 을이 아니고 갑 같은데요. 광진을 그냥 갈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한낱 뭐 한 가지 지역구가 아니라 크게 뭔가를 가져가려는 것 같은데요. 뭐 다 다르게 좀 나왔는데 기다려보면 알겠습니다. 기다려보면. 시간이 가보면 압니다. 총선 때가 되면. 과연 어떤 모습일지요.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갑자기 지금 이 주제가 고민정 의원을 막 걱정하는 듯한 이런 주제가 돼버렸는데 사실 정치권 민주당 내에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